공통되는 점은 자신의 그 기운에서 자신이 생활할 수 있는 글자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글자가 그 주변에 많을 때는 그 상당한 그 언변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외모의 그 꾸밈 같은 거, 그다음에 그 외모도 상당히 봐줘줍니다.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는 그 미남 미녀들을 그 도화살 보아살이라 가지고 이제 삼합의 둘째 자, 뭐 인오술 미자가 들어가게 된다면 그 미자가 남편 자리였으면 미남 남편은 뭐 어딜 팔자다. 네, 그거는 이제 옛날 설이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한다면은 나무에 목의 기운인 거죠. 이 자신이 이건 일간을 기준으로 목인데 요게 이제 그 나무라는 성분이 일단 수분은 기본적으로 하지만은 수분만 먹고는 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러면 꽃을 피우려면 그 햇빛의 그 광합성 작용으로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. 화의 기운, 요 기운들이 도처에 있으면요. 이게 이제 그 꽃송이로 봐서 이 만발을 한 거죠. 이게 관심을 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봤을 때 눈길이 막한 번이 아니라 자주 가게 되는 그 미남이나 미녀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센서. 어떤 그 센서가 굉장히 높고요. 그 벤치마케팅 같은 거를 굉장히 잘합니다. 놈들이 어떤 배우가 입었는데 똑같은 옷을 안 씁니다. 절대로. 자존심에 목숨 걸기 때문에. 아, 저런 유행이 나한테 어울릴 것 같은데, 고와,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이제 롱코트를 입었다면은 무릎까지 올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허리에 라인을 준다든지 해서 변화를 주는 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변화를 주고 잘 꾸미고 관리 잘하니까 가뜩이나 기본은 잘 생기고 이쁘게 태어나는데 더 미이고 관심 받을 수밖에 없는 사주들이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철학 용어로는 상관 성분이랍니다. 상관. 그런 성분들이 많은 경우는 보편적으로 미남이거나 미녀가 많습니다. 그 다음에 나를 이제 극하는 사주들.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자연적으로도 이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야 볼것 같지만 봄에는 이제 싹이 나고 여름에 이제 꽃도 피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우거지고 가을엔 단풍지고 뭐 이런 게 자연적으로 할때이 목의 성분들이 화를 보게 되면 굉장히 미인들이 많아요. 그다음에 금의 성분들은 물을 보면은 아좀 약간 좀 이렇게 무게형이지만 금이 물을 보면 지적인 미인이나 미남들이 많아요. 그다음에 그 화를 볼까요? 화? 화를 그 흙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이거 화려합니다. 그 짙은 립스틱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은 그 물방울무늬 알록달록한 거 짧게 올리는 거 좋아합니다. 이 불이라서 그런지 열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짧은 거 같은 게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렇게 딱 보면 아, 화의 성분인데 아, 이 사람이 이제 그런 성분 때문에 미인은 미녀도 이렇게 좀 노출을 좋아하는구나. 아, 금은 노출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뭔가 귀티나면서 이게 사람들이 어려워하면서 와 멋있네, 어우 미인이다. 은근히 들어오는 관심을 좋아하고 이 화해 같은 건 노골적으로 그냥 막 보여주면서 막 눈길을 즐깁니다. 이런 성분들이 미남 미녀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